하와이휴!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시간 찾았습니다. 자, 에런 따고 난 이후에 처음 즐기는 또 카트인데. 됐다! 새로운 카트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즌3의 마지막 카트라고 하는데 그 카트가 등장했어요. 드디어 아이스 코트. 요거 제가 이미 중국 서버에서 해봤었잖아요. 이거를 근데 제가 직접 써볼 수 있다니요. 시간제 상점에서 바로 뽑는 건가 보네. 오케이, 나와라. 얍, 나와라. 나와라. 얍. 오! 자, 떴네요, 떴어. 이 아이스 커튼 같은 경우에는 핑크 커튼을 이미 가고 있다면 7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1700 건전지? 내가 갖고 있는 건전지? 900. 건전지 살살 녹아요. 어쨌든 1700개로 아이스 커튼 바로 한번 뽑아봅시다. 일로 오세요, 레전드 카트. 팩트. 자, 아이스 코튼의 스탯 한번 보죠. 드리프트 788, 가속도 794, 780, 754, 그리고 게이지 속도가 843으로, 게이지 속도는 좀 높은데요? 코튼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핑코와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스탯 한번 비교해봅시다. 드리프트 752. 일단은, 허브 말고는 핑크 코튼보다 다 높아요. 아이스 코튼이. 그러면은, 핑코 상위 호환인가요? 아이스 코튼이? 강화 없이 1렙다리로 한번 달려봅시다. 이제 에런 라인선스가 있는 남자기 때문에 강화가 없어도 깰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중국 서버에서 말고. 근데 중국 서버에서 탔었을 때는 제가 진짜 아예 카트 1도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랑 그때랑은 완전 다르지. 자, 근데 약간 핑크랑 느낌이 좀 다르다. 커브 수치가 핑크보다 낮았는데 확실히 약간 묵직한 느낌이네요. 무겁다. 핑코는 되게 가벼웠거든요, 얘가? 살랑살랑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드리프트 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약간 아틀라스보다도 무거운 느낌이에요. 근데 그나저나 나 이제 한 번도 안 받고 잘한다 생각보다? 한 번 또 깼다고? 나름 익숙해졌나벼. 와, 역시 한 번 깨면은 뭐 두 번 못 깨라는 법 있나요? 거의 뭐 약간 뽀록성으로 깬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확실히 근데 실력이 늘긴 했어. 근데 내가 후반부가 좀 약하단 말이죠. 후반부에서 실수 안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야, 이거 못 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안 돼! 강화가 없어도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림없는 소리! 아이스 코튼의 느낌! 이거는 취향이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핑코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건전지가 1700원으로, 핑코보다 좋은 카트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망했거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초반에 부스터 두 개를 채우면은 엄청 수월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부스터 두 개 못 채우면은 약간 꼬여. 아, 근데 저는 제 취향의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무거워, 차가.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 무겁긴 하지만 되게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좀 무거우면서도 둔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야, 이번엔 깨보자. 한 번 깼는데 두 번 못 깨겠냐? 안 돼! 그럼 제가 5랩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차이가 있나? 자, 어우, 겁나 아까워. 한번 탈차인데 이거 레벨업 하고 에런 한번 달려보자. 이러면 차이가 있을까요? 야, 차이가 있네, 이게. 아, 1랩이라서 되게 무거웠던 거구나. 갑자기 좀 강화하고 나니까 살짝 가벼워졌는데요? 약간 미끄러지듯이 드리프트가 되네요. 이게 말레벨 확실히 하긴 해. 아, 이게 레벨업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네요, 분명히.
저는 원래 이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에런을 한번 따보고 이것저것 다른 차들도 타보고 하니까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느껴져. 야 이번엔 깨보자. 말렙도 찍었는데 이거 못 깨면 말이 안 돼. 그대로 쭉. 어 좀 여유롭죠? 드리프트. 와 떨어졌으면 레알 각분사 날 뻔했거든요 이거. 자 밟고 살짝 여기서 깎아주고 드리프트 넣고 부스터 넣고 드리프트 긁으면서 들어가. 그렇지. 약간 살짝 여유 있어요. 여기서 잘해야 돼. 네, 후반부가 집중도가 떨어져가지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블 드리프트 넣고 끌고 여기서 살짝 슛 들어가면서 밟고 오케이. 여기서도 밖에서 안으로 샷. 잠깐만! 어! 야, 부스터 하나도 안 밟고도 깼네. 레벨업이 개사기였구만, 이거. 아이스 코튼? 나쁘지 않습니다. 핑크 코튼은 있는데, 백기사가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성비로다가 아이스 코튼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에런 딴 기념, 그리고 아이스 코튼 타고, 우리 랭킹전 한번 뛰어봅시다. 제가 에런 따고 나서 처음 해보는 랭킹전이거든요. 근데 봇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다. 둘 셋 짠. 자 얼마나 실력이 달라져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역방향 어? 뭐야 생각보다 잘 따라오는데 애들? 뭐지? 자 드립도 넣어주고 여기서 살짝 역방향 하나 채워주고 드립도 미리 넣고 달리면서 또 부서 태워주고 가자 달려요. 더블 드리프트 넣고 다시 부서 밟고 채워. 뭐 압도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우선은 1등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 부서 두 개를 못 채우고 있지 근데? 어 뒤에서 따라온다. 안돼! 안돼! 야 이렇게 질 순 없다.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 차이 좀 벌리겠습니다. 예. 아니. 오야 2등 고수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잘 따라오네. 하트는 매번 하면서도 느끼지만 핫발보단 손발이요. 그리고 어! 야 망했다 이거. 야, 진짜 망했는데. 오케이 뭐 무난하게 1등은 하겠네요. 과연 신기록은 뜰까? 아 근데 망해가지고 신기록은 안 뜰 것 같다. 오 신기록이 뜨네. 얼마나 못했으면 이렇게 망했는데도 신기록이 뜨냐. 오케이 플레이 1까지 올라가보자. 이거 다이아 가겠는데? 피지가 다이아라고? 나름 현질해서 탄 건데 이거 이겨야 되지 않겠어요? 맵을 잘 모르겠어. 속도가 주체가 안 돼. 아, 여기 어디야? 와, 거의 뭐 감에 의존해가지고 달리고 있거든요. 이거 역전 당할 순 없지. 여긴 또 뭐야? 아, 안 돼. 안 돼! 실력이 안 된다면, 찻발로 간다! 아! 맵 좀 봐라, 휴지야! 오케이, 쟤도 박았다. 주고, 들어가고. 야, 벌써부터, 질 순 없지.
야, 겁나 치열한 거 보세요, 이거. 쫓아온다, 쫓아온다. 어, 역전 당할 순 없어. 아, 아, 왜 자꾸 여기서 박는 거야? 아, 오케이. 나도 기막 성공. 오케이, 어거지를 이겼네. 오케이, 플레이를 찍었다. 아, 어찌됐든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쁘지는 않은 차이인 것 같아요. 뭐, 핑크 코튼이 있다는 전제 하에, 1700원으로 비교적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카트이지 않나 싶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다음 카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